있잖아. 진짜. 아, 진짜. 아, 밀 비트가 제일 됐어요. 하지만, 밀의 무대를 멋있게 만들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부서질까. 알지? 리허설 끝. 오늘 애틀랜타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 한 곡 뽑을게요. 썬더 11 1기 오프닝 곡 Let's go.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온다고 그렇게 참고 있네요. 거의 3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적합반도 있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올 뻔 했는데. 네, 이걸로 노래 나올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정아, 너무 했다. 정아, 좋아서. 진짜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너무.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 생일 이렇게 축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축하 받는 거는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bro. 비록 Happy birthday, bro. 와우, 바베큐가 왔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텍사스 브리스킷 고기라 해가지고 와우, 이렇게 진짜 완전 큰 고기가 있어. 이게 제일 부드러운 부위라고 하고. 짜라란. 와우. 인서트 따야지. 코울슬로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이건 엄청 큰 소세지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와, 진짜 고기가 산더미처럼 고기가 새 젓가락입니다. 빵에다가 싸서 먹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소스. 고기를 찾아온 하이에나. 잘 잘랐네? 아니, 이거 잘라져 있는 거야. 소금들. 난 저거 먹어. 아니, 이걸 나눠 먹을래요?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그게 이거예요. 오, 진짜 부드러워. 뭐요? 먹어볼게요. 아, 이게 이거라. 와, 완전 부드럽다. 자, 이렇게 빵에다가 겉에 우선 지금 빵을 다시 잠궈놔야 돼.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가 왔다. 우선 이 빵에다가 소스를 묻혀줘야 돼. 젓가락이 없는, 아, 숟가락이 없는 관계로 젓가락으로. 얘도 소스에 찍어서 싸서. 와, 이거요. 대박이죠. 자, 먹여보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현지의 맛인가? 오늘 몇 점이었다. 뭐야? 이게 이거 잘라서 먹었어. 저 delicious. 먹어야 되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야, 이렇게 싸서 먹어봐. 원래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그쵸? 괜찮아? 일로 와. 와. 진짜, 와, 이거 고기로 배추? 아니, 근데 저희가 미국 와서 고기로 배추를 넣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 맛있다. 와, 진짜 부드럽다. 그쵸?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 와우. 아, 이건. 저희는 이렇게 미국에서 잘 먹고 있답니다. 버블로 걱정해주시는 분 정말 많은데, 네. 이렇게 저희 잘 먹으라고 정말 잘 챙겨주고 계세요.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엄청. 매번 어제 갈 때마다 라면이나 한식 꼭 챙겨주시고. 진짜. 근데 오늘은 한식도 챙겨주시고, 텍사스 고기라 했나, 이걸? 텍사스 바비큐
그거예요.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국당. 걱정하기도 걱정하덜덜 말어. 뭔? 저희가 델러스로 왔습니다. 어제도 애틀란타에서 공연을 하고 라이언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라이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저희가 두 배로 보답하셨습니다. 렛츠고 델러스.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라이언 기대했어요. 오늘도 즐겁게 무대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고기 먹어봤는데 그거 덕분에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이언분도 화이팅! 스태프분도 화이팅!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화이팅! 오늘 바로 가보자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한 5분 대략 이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는 안 자고 왔는데 바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치고는 지금 라이언의 지금 기를 받아서 그런지 아주 좋네요 지금. 오늘 진짜 저희가 집을 샹 키지 하겠습니다. 셀라스 잘 마쳤습니다. 오늘 밤
댈러스를 갖겠어. 자, 날이 갈수록 열기 나고 뜨거워져. 끝났다, 끝났어. 이러다가 저희 화상도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한사이로서 다들 수련해서 화상 안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해야 돼. 아 이거 보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 우리 그 댈러스에 있는 라이온 분들에게 힘을 많이 받아서 다음 무대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땡큐 세상 화이팅 하고 끝냅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